지속된 폭언과 폭력을 저질러다가 네. 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네. 뭐 요구하고 때리고 그러면 당연히 절교하지. 네. 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동급생 친구를 목 졸라서 살해한 여고생이 네. 그 여고생한테 검찰이 소년법상의 최고형을 구형했다. 근데 형은 또 대전지검에서 이제 한 건데 네. 이게 살인 사건입니다. 네. 18살이에요.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니까 소년법에 네. 저촉이 되죠.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그다음에 단기 7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정경으로 이렇게 장단기를 나누는데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은 15년입니다. 15년 맞아요. 예, 네,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풀로 준 것 같아요. 네. 법 내에서는 15년으로 제일 많이 준 많이 겁니다. 줬죠. 예. 이 저 얘가 말이죠. 2년 동안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던 그 이 사망한 피해자한테 네.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계속해서 아마 이제 욕을 하고 때리고 그랬나 봐요. 아이고. 트집 잡은 것 같아요. 네. 너 왜 거짓말해? 내가 전화하면 제때 안 받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뭐 친구를 거의 꼬봉으로 삼은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보면은 친구를 빙자한 상하관계가 그래 상하관계예요 이거 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연락 안 했다고 때리고 그 폭언하고 그러죠. 이 지금 가해 여고생 같은 경우는 편하고 좋겠죠. 자기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욕하면 되고 때리면 되고 뭐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난 친한 친구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지는 우발적이라고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게 2주 전부터 죽인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대요 피해자한테.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죽인 거잖아요. 실제로 살해했으니까 네. 이거는 계획성이 있어 보이지 뭐 이 우발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범행 당시에는 17살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소년범 하는 거 아니고 재판시로 하니까요. 17살 미성년자였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뭐 그 피해자 또한 밝고 명랑한 여느 여고생 아니냐. 그쵸. 그 막내딸이래요. 아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유가족들을 이제 좀 고려해달라 이러면서 네. 이제 저 15년. 15년. 그다음에 20년간 전자발찌 예. 부착명령도 청구를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재판 이게 저 변호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변호사는 지금 일단 그 피해자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속적인 폭언 그리고 폭력에도 학교 폭력 신고가 이제 이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 전에 학교 폭력 신고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서면 사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그래서 얘랑 이제 좀 단절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이 지금 가해 여고생이 접근을 해서 결국은 살해까지 일어난 것 아니냐. 또 이 얘가 좀 이상해요 교수님. 범행하기 전에요 다른 친구들한테 말이에요. 너 살인자랑도 친구할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고 다녔대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범행을 하고 나서 수감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면회가 왔을 때 나 인스타그램 삭제 좀 해줘. 뭐 이런 거를 좀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그러니까 반성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반성 안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저 단죄했었으면 잘 끝날 거를 그냥 서면 사과나 받고 네. 이게 소년범 잘 처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맞아요. 예. 결국은 그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얘가 아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서 계속 정도가 높아졌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폭력의 특성은요 갈수록 반복될수록 그 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살해까지 이르게 된 거고 네. 얘는 죽이려고 작정했나 본데. 맞아요. 그런 야, 나 살인자들도 나랑 친구해 줄 거야 물어보고 댕겼다. 이거 무섭네 얘. 네. 거기다가 또 교수님 그 이제 이 전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좀 이제 안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듣지도 않고 계속 접근을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집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얘가 좀 예의가 진짜 없는 애인데 이랬대요. 그 피해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연관이 되어 있을 그렇지.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한테 어머니 피해자 모친한테 뭐 어머니지 어머니 친구 어머니니까 네, 어른답게 굴고 선 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대요. 가지가지 하는구만 이거. 예. 이거 아주 정말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싸가지도 더럽게 하면 되는 말.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는요, 범행의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벼운 형량 선고되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본인도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실패해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고 그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요, 교수님. 부모님, 피해자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피해자의 집이에요. 아, 뭐야? 피해자의 집에서 이렇게 사건을 쳐놓고 남의 집에 가서 죽인 거야? 예, 피해자 집에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간 것처럼요. 목 졸라 살해했네. 예, 그 집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도 뭐 이렇게 자해 시도를 하다가 뭐 여의치 않으니까 신고를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에이, 그건 생쇼일 가능성이. 아, 맞아요. 근데 이 자기가 직접 신고를 했잖아요. 이것도 얘가 이렇게 해놓고 막 검색했다고 해요. 저는 물어보고. 자수가 감경사. 감경되냐고. 예. 근데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거는 많이 최고를 준 거죠. 최고를 준 거죠. 검찰에서 구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최고의 형량을 줬는데. 구형을 했는데 얼마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법정에서 하신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럽은데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걸 내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 사신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내 말이요. 내 딸을 지키지 못했다. 죄책감 드는 거 이거. 집은 사건의 현장이 됐고 삶은 망가졌다. 아이고, 이런 말씀하셨대요. 너무 속상하네 이거. 얘 이랬네. 112에 전화해가지고 범행하고 난 다음에 112에 전화해가지고 나 17살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살인하면 5년 받나요? 그리고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나요? 아이고. 자백하면 감형되죠? 라고 말한 사실이 있대요. 이게 이건 아니에요. 이게 참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아이고 참 얘가? 15년 15년 받은 근데 15년 안 떨어질 겁니다. 15년 안 떨어지기 이게 완전 최고형이라서 구형은 이랬으니까 이제 선고는 아마 그렇게 안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얘가 무슨 이제 그 경찰에 조사받기 전에 핸드폰도 다 초기화하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막 썼어요. 가지가지 했구만 진짜.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야, 또 피해자 휴대전화를 챙겨나와서 도로면에 던졌네. 예. 야, 뭐 이거 뭐 가지가지 완전히 뭐 계획범죄 성인 뺨치네요. 그러니까요. 얘는 뭐 그 최대한으로 검찰에서 말하는 취지대로 살 만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